기변을 했다. 자전거 말고 액션캠. 테스트하려고 밖으로 나왔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제이미스 오로라를 뒤로 한채 자이언트 에스케이프 3를 가지고 오랜만에 여행이 아닌 그냥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 다리 위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궁금해서 멈췄다. 사람들이 먹이를 던져주니까 모여있는 모습이다. 생각보다 크고 많아서 약간 징그러웠다. 저기 갈매기가 치생인 것도 있어요. 귀엽다. 지난주인가? 3월 초에도 자전거를 타러 나왔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한낮에는 거의 20도가 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참 좋다. 봉사한다, 저기. 운항차는 맨날 봉사하는 것 같아. 오호, 여기 아직도 막혔네. 돌아가야겠습니다. 이쪽 길이 내 자전거 루트이기도 하지만 내 달리기 루트이기도 하다. 중랑천 나와서 이곳을 지나 따릉이 있는 곳까지 뛰면 5km 정도가 나온다. 되돌아갈 때는 따릉이 타고 가는 것이 좋아서 주로 가는 코스인데 빨리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여기도 공사 중이네요. 또 자전거 하차. 자전거 하차 후 통행인데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안 보이네요. 하긴 근데 저도 만약에 촬영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냥 자전거 타고 갔을 것 같기도 해요. 카메라 앞이라 저런 거 잘 지키는 척 하지만 사실 나도 잘 안 지킨다. 오! 까치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어. 갑자기 타이타닉 포즈를 취하시네. 이런 짓거리하다 사고 나는 건데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오늘이 3월 23일인데 부산 쪽에는 벌써 벚꽃이 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다음 주 주말쯤에는 아니다. 한 10일 정도 지나면 서울에도 벚꽃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 시즌에 맞춰서 자전거를 탈 것 같은데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어디 안 가면 손해일 정도로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라 어디든 가긴 해야 할 텐데 마땅한 곳이 생각 안 난다. 힘들어지니까 말이 없어지네요. 이제 한 15km 탄 것 같은데? 먼저 올라가라고 비켜주셔서 속도를 냈다. 그때 좀 애매해. 그냥 추월을 할까 말까. 근데 애매할 땐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든 운전을 하든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때는 그냥 애매할 때는 안 하는 게 좋더라.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사고 나면서 몸으로 배운 거다. 한양대 쪽에 왔네요. 야, 복번 사이에 여기에 그늘이 생겼네. 원래 저런 거 없었는데. 어떻게 나만 그대로인 것 같다. 주변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근데 또 남들이 보기에는 나도 많이 변했겠지. 와, 늙어서 잘 보인다 이거. 와. 자전거 안장에 쌓인 먼지가 고스란히 엉덩이에 묻어있다. 지금 알았다. 저러고 돌아다녔을 것 생각하니까 부끄럽다. 어허. 와우. 꽃이 폈네. 봄 느낌이 난다. 용비교에서 잠깐 쉬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 갑시다, 갑시다. 제가 저번에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제 제이미스 오로라 자전거를 보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변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전거를 바꾸기는 바꿔야 되거든요. 새로 사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당장은 딱히 필요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약간 뭐 그렇게 된 계기라면 계기가 있는데 그 일본 여행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 계시잖아요. 그분 자전거를 봤었는데 그렇게 막 비싼 모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뭐 가방이라든가 다른 장비도 보니까 흔히 고가의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께서 나름의 커스텀을 하셔서 그렇게 여행을 즐기시더라고요. 원래는 일본 여행 끝나면 제가 자전거를 바꿀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내가 뭐 선수할 것도 아니고 뭐 자전거 여행 유튜버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취미로 딱 즐길 정도면 굳이 막 기변을 해서 고가의 장비를 쓸 필요는 없겠다. 물론 제가 자전거를 바꾼다고 해서 기암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러진 않을 거지만 아무튼 근데 그거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래, 자전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엔진, 허벅지가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그냥 느리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타는 걸 즐겼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전거를 안 바꿀 건 아니에요. 아마 바꾸겠죠. 지금 이거는 제 남동생 거기도 하고 또 사이즈가 저한테 뭐랄까 잘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여행용으로 좀 더 적합한 땅땅한 자전거로 언젠가는 바꾸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다. 사람들 굉장히 많네요. 피크닉 온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는 저렇게 돗자리 펴놓고 한강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재밌나? 즐겁겠지? 저 롯데타워까지 갈까 오늘?
예전에 어렸을 때 이 근처 살았거든요. 여기 수문이 열렸을 땐가? 그때 여기 밤에 오게 되면 여기 밑으로 개였나? 뭐 참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개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럼 그거를 약간 뭐 기다란 장대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떠가지고 막 잡고 막 그랬던 아저씨들 여기 막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기 근처에. 그래서 아, 그거 먹고 막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그랬었다. 아마 그때도 불법일 것이다. 저게 뭐지?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저기로 들어가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뭐 별건 없네요. 롯데타워 거의 다 왔네요. 예전에 신천, 지금은 잠실세네? 거기에 살았거든요. 그 시장 근처 쪽에. 그래서 그때는 잠실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도봉구로 이사 간 이후로는 잠실에 올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잠실에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예전에 살던 곳들을 지나고 있다. 기분이 묘하네. 나름의 추억여행이 됐다. 잠실 나루역. 여기 원래 잠실 나루역이 있었나? 알고 보니 예전에 성내역이었던 곳. 근데 생각해보니 나 여기 살 때부터 잠실 나루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지능 이슈였다. 와, 여기 왜 이렇게 줄이 길어? 무슨 줄이야? 아, 복권 줄이구나. 영화 새가 생각났네, 새. 제 이름이 뭐였죠? 너구리? 쟤도 나처럼 면상이 많이 상했더라. 아, 여기 보세요. 따릉이가 진짜 많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와, 이거 봐, 따릉이야 다. 벚꽃이 피려고 한다. 근데 이거 벚꽃 맞아? 아직 벚꽃은 안 폈네. 좀 걸을까 하다가 걷다가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바로 이동했다. 이름이 바뀌었네? 자양으로? 못 본 사이에 서울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배가 고파서 롯데리아에 갔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전국여행 했을 때도 여기서 햄버거를 먹었었다. 오늘은 뭔 버거냐 이거. 그냥 그림 보고 패티 많아 보이는 거 골랐다. 일본 이후로 처음 먹는다. 역시 자전거엔 햄버거다. 이제 왔던 길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거고요. 한 30km? 30km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 5시, 거의 6시가 다 돼가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고 싶네요. 야, 해가 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저거 남산타운가? 저기 멀리 있는 거? 남산도 안 간 지 참 오래됐는데.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분명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이 자전거가 이제는 약간 거의 콘텐츠? 콘텐츠 용도로 전락해버린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그냥 타는 날이 없고 어디를 멀리 가거나 뭐 여행같이 아니면 어떤 컨셉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탔었단 말이죠. 자전거를 진짜 안 탔어요. 유튜브에 올리는 목적 아니고서야.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자전거를 취미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오랜만에, 아 물론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그냥 자전거 자체를 딱 즐기면서 타니까 아 기분이 되게 좋네요. 여전히 유튜브는 저한테 있어 일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취미에 가깝긴 하지만 벌써부터 취미가 막 일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막 다른 뭐 여행 유튜버나 아니면 막 유튜브를 처음에 취미로 시작하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일처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난 진짜 별거 아닌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그럴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은 생각 못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찾다 보니까 아 하다가 아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기 싫거나. 사실 뭐 욕심이죠. 자꾸 이제 유튜브가 어찌됐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봐주고 구독자 늘고 댓글도 막 좋은 말씀들 이렇게 써주는 거 보다가 그런 관심들을 받다가 이번에 올린 영상이 예를 들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 그러면 되게 좀 마음이 막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막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괜히 이런 생각 들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아니 그동안 올렸던 일본 영상 있잖아요.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올 줄 몰랐어. 아 부끄럽네 말하고 나니까. 뭐 나를 위해 여행을 한다니 뭐니 하는데 내심 기대를 했었나 봐요. 한 첫 영상? 한 두 번째 영상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조회수가 뭐 나쁘진 않네. 평소보다는 잘 나왔으니까. 근데 제 기억에는 홋카이도에서 갔던 연못에서부터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 아 물론 점점 하락세를 보이긴 했어요 조회수가. 근데 그러면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리고 편집하기도 막 싫어져. 아 이거 올려도 뭐 봐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의미 있나? 쥐가 맨날 기록용으로 이거 영상 찍는 거라고 막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 참 인간이 간사해요. 그래서 영상이 좀 편집하는데 오래 걸렸던 걸 수도 있어요. 막 의욕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자꾸 이 말만 반복하는데 다른 뭐 자전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하면 좋을 텐데 좀 보면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이게 좀 못된 심보가 생겨가지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자전거 여행하는 뭐 유튜버들이나 뭐 자전거 관련 컨텐츠를 올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여행 관련 그런 수많은 여행 컨텐츠 유튜버들이 절대 제 경쟁자나 뭐 내가 뭐 시기하거나 질투의 대상이 아닐 텐데 오히려 그들이 성장하면
그 주변에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더 좋은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좀 약간 시기어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보게 되더라고. 이거를 깨닫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는 제가 제 채널에 자전거 여행 관련해서 이제 영상들을 올리니까 굳이 다른 영상을 그냥 찾아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채널 여행 만들기도 바쁘니까.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 저랑 비슷하게 출발한 뭐 채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 채널이나 여행 채널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뒤늦게 만들어서 막 영상 올리는 채널들도 있을 거고, 그런 채널들이 막 성장하고 저보다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아 이거 되게 부끄럽네.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채널 차단을 하고 있더라고. 아니지, 나도 모르게가 아니지. 사실 난 알고 있지. 나도 아는데 그냥 외면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추해. 얼마나 추해. 그래서 제 알고리즘에 여행이나 자전거 채널 거의 안 떠요. 너무 쿨하지 못하고 너무 쪼잔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좀 별로더라고. 오늘 약간 자전거 타면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나의 어떤 찌질함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자전거를 혼자 탈 때 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뭐를 내가 잘못했고 아 그때 이 말은 하지 말걸, 이렇게 막 하루를 복기하면서 뭐 반성의 시간을 갖고 성찰의 시간을 갖잖아요. 저는 그걸 자전거 타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유튜브 핑계로 촬영 안 할 바에는 자전거 타지 말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돌아보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서 막 자전거도 타고 뛰기도 하고 운동 같은 거 하면서 확실히 좀 리프레시 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드네요. 근데 저도 알아요. 이러고 나서 아마 집에 가면 또 똑같이 행동할 거 아는데, 그래도 오늘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 들면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오늘로 끝나진 않더라고요. 다음에 언제 또 내가 문득 생각날 때도 있고.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자전거 타면서. 재미없죠? 거의 혼자서 30분 넘게 떠들며 자전거 탔다.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면 한 10km만 타도 깨달으면 좋을 텐데 3, 40km는 타야 최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문제네. 역시 몸이 힘들어야 좋은 생각이 난다. 득도하려고 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아 그러고 보니 나 액션캠 테스트하러 나왔지. 괜찮은 것 같다. 아무튼 고생했다.